오늘 497쪽 초구부터 읽을 차례지요. 초구는 수교라 이용항이니 무구리람. 수자는 이우홍구로 수이후진이니 초최원어홍구로 이수교님. 교는 광원지지야람. 저광원에 이제 안수기상이니 즉무구야람. 불릉안상이면 즉초동범난이니 기능수어원이 무가야리요. 교는 강원지진이 미근어험지성여우 이초구 양강하고 우유능항어기수지상이람. 고로계점제능여시제부구야람. 상알수교는 불범난행야오 이용항부구는 미실상야람. 저강원자는 불법모험난이 행야라. 양지비물이 강건상진자야오는 초능수대여 강건지지하야 불범험난이 진하고 부의 안처하야 불실기상이니 즉하이 무구이람. 수불진이 지동자는 불릉안기성년이 군자지수시야에 안정자수하야 지수유수나 이염년약 장충신원이니 내는 융상야람. 구이는 수사라 소유원하나 종길하리람. 감위수하니 수근즉유사람. 이거험점근구로 이수사람. 점근어험난의 수미지여환해나 이소유언의란 험한난지사는 대소유수하니 소자는 지여유언이님. 언어지상은 지소자야라. 이강양지제로 이강양지제로 이거유수중하얌 관유자처하니 수지선야람. 수거험점근이나 이미지여험구름
숫개는 이렇게 우선 배를 먼저 보시면 저 앞에 물이 있고 여기에 건장한 청년들이 딱 거뜩 있는 거죠. 근데 저 물이 바로 나한테 닥쳐올 재난이고 어려움이고 곤란함인데 거기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의 입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점점 좀 다가가고 있는 거죠. 어려움으로. 그래서 초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초구니까 양이고 강하고 그리고 그 재난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초구는 수우교라. 이 숫자는 기다릴 숫자로 해석을 하지요. 교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라. 이 사람은 저기 어떻게 보면 저 교화 강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는 그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용항이니 무구리라. 그래서 항은 항상적으로 해오던 방식, 늘상 하던 그 항심으로서 하니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수자는 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이 닥쳤다, 곤란함이 터졌다 했을 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화가 멀리 있다 해도 금방 자기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자기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지켜오던 그 도를 딱 지키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허물이 없죠. 수자는 이우험고로, 이 수, 기다릴 숫자, 수께는 이우험고로, 그 험난함을 만남으로써 수이후지니,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 초구가 최원어험고로, 그 험난한 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위치에 있어. 코로, 위수교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 이 교라는 교자는 광원지지하라. 광자는 앞이 탁 트여서 아무것도 걸릴 것 없이 그냥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툭 터진 곳이고 그죠? 아득히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곳이 광원지지예요. 처 광원에 그러니 그 광원한 곳에 처함에 이제 안숙이상이니 그 사람이 이롭게 처신하는 방법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안숙이상 그 상도를
편안히 지켜나가는 데에 달려있다. 즉, 무구야라. 그러니, 그렇게 되니, 여기 이 초구의 입장과 처신하는 방법을 보면은 허물이 없는 경우가 된다. 불능안상이면 상도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되면 바로 조동범난이죠. 조급하게 움직여서 범난, 그 어려움을 자기가 직접 그 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난을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 기능 수어원이 무과야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멀리 그 재난으로부터 멀리서 기다려서 허물이 없을 수 있겠냐 이거죠. 허물이 저 멀리 있어도 여기부터 벌써 마음이 동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령 다가온다 하더라도 꿈쩍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입장은 멀리 있어서 상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자는 어떻게 풀고 있나 보세요. 교는 광원지진이 광원한 지역이니 미근어 험지상이야. 여기 미자가 있어요. 그죠? 험난한, 그러니까 험난한 그곳으로부터 아직 가까이 접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초구 양강하고 초구의 자질은 양으로서 강성하고 그리고 우유 능항어 기소지상이라. 또 능히 그 곳에 항상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늘상 자기 하는 그곳에서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 고로 계점제. 여기서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 능여시즉 무궁야라. 야, 저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전쟁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그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피해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벌써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벌써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상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경계를 푸는 거죠. 상활, 수교는 교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불범난행냐오, 그 어려움에 범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한다는 것은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직접 뛰어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그 어려움의 추이를 본다는 뜻이죠. 이용항 무구는 그써 항상적으로 가서 허물이 없는 것이 이롭다라는 그 말은 미실상냐라. 아직 상도를 잃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설령 그게 닥쳐와서 내 혼을 다 빼갈 때는 뭐 그때 정신이 차려야 되겠지만 아직 뭐 흔들리고 동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상도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거죠. 전을 보시면 처 강원자는 아주 앞이 턱 트이고 넓은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강원한 곳에 처한 사람은 불범모 험난이 행냐라. 이 범자는 내가 직접 뛰어드는 거고 못자는 그것을 뒤집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험난한 것을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뒤집어 쓰지 않고서 행시를 하는 거다. 거기에 직접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행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양지 미물이 양의 물체된 것이 양의 그 물체의 자질이 강건 상진자래. 아주 강하고 건장해서 상진 의로 자꾸 나가려는 그런 성격이 있거늘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방원지라는 걸로 해서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하라도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많은 시간과 이거를 주고 싶으니까 광원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고는 초능수대어 광원지지하야. 근데 이 초고가 능히 광원한 그런 땅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불범 험난이 지나고 그 험난한 상황에 직접 달려들어서 나가지 않고 부의 안처하야 또다시 그 편안히 처한 곳에 마땅해서 마땅히 안정적으로 처신을 해서 불실기상이니 그 상도를 잃지 않는 것이니 즉 가히 무구이라. 그렇게 되면은 허물이 없게 될 것이더라. 소 부지니 지동자는 불능 안기 상냐니 비록 나서지도 않으면서 뜻이 동요되는 사람, 뜻이 동요되는 사람은 불능 안기상 그 상도에 편안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군자지 수시야에 군자가 때를 기다림에 안정자수,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지요. 안정자수, 편안히, 이 정자는, 정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자의 반대로 보시고 안자는 불안할, 불안하다, 편안하다, 이 그 반대로 보세요. 편안히 동요,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수, 자기 마음을 지켜서 지수, 유수나 뜻은 비록 기다림이 있으나 그렇지만 여면 약장 종신원이니 여면은 아주 편안할 염전이니까 편안히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에 뒤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니 내는 용상나라 그렇게 돼야만 상도를 쓸 수 있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뭐 이런 전쟁, 외국 전쟁 난 걸 보면은 참혹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장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가끔 TV에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이런 거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상황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구이효를 보시죠. 이제 구이효는 어떻습니까? 구이, 그 다음에 구삼,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험난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좀 더 아까 초구보다는 험난한 어려운 상황과 더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과에 가면 금방 답이 보이지요. 구이는 수우사라. 이 냇물이 있으면 밖에 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래박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흙밭이 그 다음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이효는 수우사라. 그 모래백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 앞에는 분명히 이제 물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야 저기 어려움이 있대, 저기 물이 있대, 험난함이 있대 라고 하는 소유언, 작은 말은 있어요. 아, 너 그렇게 하면 참 어려운 상황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작게는 말이 있지만 종길한다. 끝내 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이효는 어떤가요? 일단은 중도를 차지하고 있고 강인하면서도 강인한 인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미수하니 수근접유사라. 감께 감이 물이 되니 물과 가까이 하게 되면 물과 가까운 곳에 모래가 있더라 이거죠. 이 거험 점근고로 이 이효가 험난함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거는 갈 것자라고 해서 그럴게요. 거리가 점근고로 점차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 수우사라.
그래서 모래백사장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 점근어 험난에 점차 험난한 대로 다가가매 수 미지어 화내라. 비록 아직 근심과 해를 입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 소유원이라 이미 작게 그런 해를 끼친다든지 해가 닥쳐온다든지 근심스러운 그런 날이 조금씩 있게 되더라 이거죠. 범 환난지 사는 무릇 근심하고 어려움을 걱정하는 그런 말들은 대소유수하니 크게 걱정하는 말과 작게 걱정하는 말이 다름이 있지만 소자는 작은 것은 지어 유언이니 말을 두는 데에 이르는 것이니 그런 말이 있는 데까지 가도 벌써 앞에는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언어지상은 지소자야라. 이게 언자는 그냥 하는 말이고 어자는 그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하는 말이랬지요. 상대자가 있는 거니까 언어로 상처받는 것은 언어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지소자야라.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 이 강량지제로 이 거유 수중하야 관유 자처하니 수지선야라. 이 이효 자리에서 이 재질은 양이니까 강량이죠. 강량한 재질을 가지고서 거유 수중. 거유니, 거유라는 말은 1, 2, 3, 4, 5 할 때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초이니까. 그래서 거유, 유한 자리에 거하여서 그렇지만 그 유한 자리는 학계에서의 중도를 지키는 자리잖아요. 거유 수중하여 관유 자처하니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지선야라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을 잘 참아내는 사람이죠. 수, 거, 험, 점근이라. 비록 험난함과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이 미지어 험이라. 아직까지는 그 험한 데에 다다르지는 않았다. 고로 소유 언어지상이라. 비록 작은 언어의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무대아니 큰 해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 종득히 길야라. 마침내 그 기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직 이 본인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모래사자 산은 즉 근어 허무이다. 험난한 물가와 가까이 있다는 거다. 언어지상은 언어의 상처라는 그 언어의 상은 역재해지 소자니 재해의 작은 것이니 점근 점진 근감 고로 점차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감 물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 차상이요 이런 상황이 나오고 강중 능수라 강 양효니까 강이고 중도를 지키니까 중이고 강중으로 능히 기다리는 사람인지라 고로 득종기리니 끝내 기람을 얻으니 개점제 당려시하라 점을 치는 사람한테 경계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상활 수우사는 연으로 재중냐니 이 연자가 우리 흔히 불어날 연해서 연문 이걸 많이 봤던 글자지요. 근데 이 불어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넉넉하다 넘치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수우사 모래백사장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중량이 중앙에 딱 있는 것이니 수소 유원하나 비록 작게 말은 있지만 이 길도 중량이다. 끝내는 길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 모래 백서장에 있는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지요. 앞에 물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죽을 염려는 있지만 물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응? 솟구치고 돌고 뭐 사람을 뭐 핥혀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끝내 길하게 되겠지요. 근데 사실 여기는 물과 그 다음에 백사장, 그 다음에 광원지지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앞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그 처한 그 어려움과의 거리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네. 그게 제일 문제죠. 그게 가장 문제지요. 네. 어려운 걸 기다릴 수 있는 네. 지혜가 있으면 바다를 네. 피하는 것인데 지혜를 뭐 그 없으니까 항상 그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을 읽는 그 의미는 아, 이 험난함이 닥쳐올 때도 단계가 있고 급수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나와의 그 진짜 그 험한 그것과의 거리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만 읽어봐도 굉장한 걸 읽어낸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는 관작야라. 정을 보시면 이제 이 연자는 관, 너그러울 관자, 작자도 넉넉할 작자 그런 뜻이죠. 너그럽다는 뜻이다. 넉넉하다는 뜻이다. 이수 그놈이나 이가 비록 험난함과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 관유 거중구로 관유로서 중도에 처하고 있어요. 고로, 그래서 수, 소, 유, 언어 급진아. 비록 작게나마 언어로서, 야, 두려움을 줄 수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들이 비록 이르긴 하지만, 종 듣기 길이니.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소화를 한다면, 끝내, 기람을 얻을 것이니 선 찾아야 하라.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다. 연은 연자는 관이니 넉넉하다 너그럽다는 의미이니 이관 거중하여 너그러움으로써 중도에 거하여 불급진야라. 급하게 나서지 않는 거더라요.